지금 목소리가 더 좋아요? 그래요? 옛날 목소리는 40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40대 중반, 30대 후반 어머님들. 진짜 아직도 옛날에 그 메일 온 게 아직도 기억이 나. 남편 출근 보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스푼 라디오 목소리. 맞아. 아니 내가 스푼이 생기고 나서 저도 이제 항상 다른 방송인분들 많이 보니까 배우려고 새로운 방송인분들은 어떻게 방송하나 나도 계속 봐야 돼.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스푼 라디오를 나도 들어가 봤어. 그래서 들어봤다? 와 묻힌. 옛날에 내 느낌 똑같아. 정말 그 밤에 들으면은 새벽에 들으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잘 재워드릴게요. 아니 이게 스푼 방식. 아 그걸. 아 이게 스푼 방식이라니까요 이게. 구독 끊고 언팔하러 갑니다. 수고. 아 가지마. 아 미안해. 난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던 게 방송 초반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그러면 다 목소리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야 근데 이분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 그래서 이렇게 내면 목소리가 진짜 좋은 것처럼 들리는구나 해서 항상 그렇게 냈어. 근데 가끔씩 그런 의견은 왔지. 목소리가 진짜 느끼하다. 근데 그건 무시했어. 내가 보고 싶은 의견이 아니니까. 근데 8대 2 정도로 목소리가 느끼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필터링해서 이제 들었죠. 선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완전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싶잖아. 목소리도 아예 바꾸고 심지어 내 얼굴도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목소리를 바꿔서 말하면 내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더욱 그거에 심취해서 목소리를 바꾸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 그게 내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방송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걸? 그리고 그 목소리를 사람이 좋아해주면 그걸 계속 하고 싶을걸? 가면을 쓰고 머토리던 오크근 냥냥냥냥냥냥으로 찍는 옴냥이로 진화했다. 그게 방송인들 처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특히 유튜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운 거는 형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저희 배도라지 형들 만나서 서로 다 방송의 장점이 있잖아. 그리고 방송인들도 같은 방송을 보면은 특히 말 본세 하나하나가 이 사람 진짜 방송 잘한다라고 감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 저는 무슨 스타일이냐고요? 저는 약간 DMZ 같은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계통의 그린존. 이게 너무 선비도 아니고 너무 그리고 매운 것도 아니고 지뢰밭? 아 지뢰밭 아니야. 옹냥님 문명 공야 방송으로 알게 됐음. 어느 날 갑자기 DDR댑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정신줄을 났나 생각함. 그러니까 그게 그 많은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캐스터님 일결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게임을 할 때나 방송을 할 때나 매년 바뀌는 것 같아. 나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요즘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방송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멍청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건데 난 진짜 멍청해서 까먹어요 다. 안 좋은 일들을. 그래서 긍정적이야. 선택적 긍정적이야.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부정적인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하루하루가. 근데 하루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리려면은 긍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잖아. 근데 멍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